안녕하세요, 제프리 섹스폰 구독자 여러분들. 섹스포니스 제프리입니다. 이번에 제프리가 마음을 한번 단단히 먹고 애드립과 즉흥 솔로 연주에 대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 즉흥 솔로 연주와 애드립 플레이를 헛고생 섞인 연습하지 않고 제대로 배워보는, 누군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했던 이 연주를 스스로 혼자 만들고 할수 있게 정확히 이해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육 프로젝트는 짧은 한 개의 속성 프로젝트가 아닌 3에서 4회차 영상 컨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며, 애드립 즉흥 솔로 연주가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그 통곡의 벽을 부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뭐 애드립과 즉흥 솔로 연주에 대한 갈증이 적지 않은 분들일 거란 거죠. 그리고 그런 갈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습 접근 방식에서 말이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할 건데, 평소 해왔던 연습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알고 따라오셔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애드립과 즉흥 연주가 안 되었다면, 노력했는데도 잘안 되셨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이 해왔던 연습 방식 더 이상 신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절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 계속 유튜브에 악보 검색해서 누군가 카피해놓은 악보를 보고 언제까지 연주하실 거예요, 여러분? 악보 없으면 연주 못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어렵긴 하지만 넓게 보고 우리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색소폰이란 생활에서. 천천히 천천히 노력해보자고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고 심오한 재즈 연주를 제외하고 듣기 편한 대다수 대중음악의 솔로에 사용되는 고정 스케일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모든 대중음악 애드립과 솔로 연주 구성의 90% 이상이 이 고정 스케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 고정 스케일이란 녀석의 이름은 바로 블루스 스케일입니다. 블루스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이란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스케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정 한개 빼고 다 같으니까요. 일단 이 블루스 스케일로 만들어지는 애드립 즉흥 솔로 연주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발라드 댄스 뮤직 스타일의 즉흥 솔로 연주는 전부 이 블루스 스케일만을 사용한 연주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정말. 블루스 스케일은 딱 6개의 음정으로만 만들어진 스케일입니다. 진짜 저 방금 6개의 음정만 갖고 연주했어요. 정말 이렇게 6개의 음정만으로도 이런 애드립 즉흥 솔로 연주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블루스 스케일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블루스 스케일 악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블루스 스케일은 A 블루스 스케일이고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음정이 블루 노트라는 아주 개성 강한 음정입니다. 차츰차츰 이 블루 노트의 색도 알게 되실 거예요. 샵이나 플랫, 조표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블루노트 음정 제외고요. C 메이저 키, A 마이너 키에서 사용되는 연습하기 가장 쉬운 스케일, 연습하기 가장 쉬운 블루스 스케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을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악보는 E플랫 알토 색스폰 악보예요. 혹시나 색스폰 연주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백킹 트랙이 C 블루스로 들릴 거예요. 자, 여러분, 메이저 스케일과는 완전 다른 사운드의 색이죠? 블루스 스케일은 이렇게 진한 사운드의 색을 갖고 있는 개성 강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음정이 6개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만요. 딱 여기까지 공부해 보신 분들,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스케일을 활용해서 솔로 연주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제부터 그첫 번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바로 악기가 아닌 노래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요? 네, 노래요. 이 블루스 스케일을 입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요. 누군가 다가와서 블루스 스케일로 솔로를 한번 해보세요. 잘 못해도 좋으니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막 뇌에 정지가 오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결국에는 마우스피스만 물었다 놨다 하면서 연주를 시도도 못 해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스케일을 이론으로만 배워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요 하나 딱 틀어놓고 한번 멜로디를 마음대로 흥얼거려 보면 멜로디의 대선율 순이 높고 낮든 어떤 선율이 작곡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멜로디가 유치하든 멋지든 말이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질리도록 들어온 메이저 스케일 사운드가 여러분들 몸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 메이저 스케일 사운드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몸에 익숙하게 저장되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 블루스 스케일은 그만큼 익숙하지 않기에 막막하고 답답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블루스 스케일을 이론으로 배우는 시간을 벗어나 악이 아닌 악으로 접근하는 모든 대중음악 솔로의 90%가 해결되는 이 오아시스 같은 블루스 스케일과 친해지기 위해 같이 노래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번 주 과제를 드릴게요. 블루스 스케일을 2분, 4분 음표로 천천히 템포를 올려가며 노래로 따라 부르는 연습. 여러분, 블루스 스케일과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이거 연습했던 분들 안에서도 100% 실력의 급 차이가 나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정하고 존경하는 프로 중에 프로, 그 중에 또 프로 연주자들은 다할줄 알고 해왔던 연습 방식이에요. 노래로 충분히 이 스케일을 연습 후 반주를 듣지 않고도 블루스 스케일 멜로디가 몸에 배어 편하게 노래될 수 있을 때 그때 악기로 블루스 스케일을 연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4분 음표로 연주해 놓은 블루스 스케일을 8마디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듣고 감이 와야 따라 부를 수 있으니까요. 8마디 한번 참고 들어보세요. 이제 한번 여러분 따라 불러볼게요. 두 박자씩 2분 음표로 되어 있는 블루스 스케일을 12마디 연주를 들으면서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킹 트랙이 나오면 따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색소폰 멜로디가 있으니까 따라 불리기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색소폰이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곳에서 첫 수를 배부를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꾸준히 노력해줘야 돼요, 이것도. 자, 지금부터 단계별로 진행할 건데 블루스 스케일을 노래로 부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지금 이 방금 전에 연습, 2분 음표 연습 바로바로 영상 뒤로 돌려가면서 충분히 익숙해지신 후 따라오셔야 합니다. 급하게 덤비면 결국 하나도 없는 게 없게 돼요. 모든 연습에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한번.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지금 몇개 정도 있으신가요? 천천히 한 달에 한 개를 완벽히 얻어가면 1년이면 10개, 2년이면 20개의 스킬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영상 뒤로 돌려서 다시
다음으로 템포를 조금 올려서 4분 음표로 따라 불러볼게요. 12마디씩 연습하고 있는데 마지막 9번째 마디, 12번째 마디는 색소폰 소리를 빼고 순수한 반주 트랙만 나오게 할 테니 숙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를 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색소폰 소리 없이 스스로 이 스케일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자, 이것도 충분히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계산하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어서 나오게 연습해 주세요. 그럼 이 블루스 스케일을 거꾸로 노래를 부르는 연습, 거꾸로요. 자, 4분 음표로 갈게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9번째부터 12번째 마디는 색소폰 소리를 빼고 자, 여러분 오늘 연습의 절반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숙지가 될 때까지 영상 뒤로 돌려가면서 계속 연습하세요. 끝까지 아, 웬 난데없이 노래야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제 말 듣고 한번 따라와보세요. 자, 이제 악기로 한번 연주해볼게요. 4분 음표로 블루스 스케일을 상행하는 연습. 좀 이 정도까지는 아직 잘 되시죠? 자, 지금 악기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악기로 하는 거예요. 자, 4분 음표로 블루스 스케일을 하행하는 연습. 여러분 이제 조금 템포를 올려서 8분 음표로 블루스 스케일을 상행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8분 음표로 블루스 스케일을 하행하는 연습.
자, 이제 4분음표로 다시 좀 느리게 4분음표로 상행, 하행을 섞어서 하는 연습. 이제 상하행을 지금처럼 섞어 놓았는데 8분음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꽉 매고 시작해볼게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여러분? 이 연습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두 명? 한두 명 더 다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벌써 이 제프리의 즉흥 솔로, 뭐 애드립 이 연주 강의에 1차 강의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영상 뒤에 엄청 많이 남아있죠. 거의 끝나가는데 영상이 남아있어요. 유튜브 이 교육 영상이. 제가 뒤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 영상 끝쪽에 반주와 악보를 넣어놨어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댓글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프린트해서 볼 수 있는 악보도 제가 잘 정리해놨거든요.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댓글에 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유튜브에 제프리 색스폰 애드립 검색을 추천. 이 연습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유튜브에 제프리 색스폰 애드립 한번 검색해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공유해주신 후 서로 충분히 개인 연습이 된 후에 이제 만나서 뒤쪽에 이 영상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반주와 악보 있다고? 글을 들으면서 함께 연습하는 거죠. 즐거워야 연습도 잘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딱 6개 블루스 스케일 음정으로만 상하행을 연습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악기에서 E플랫 색스폰 알토, E플랫 알토 색스폰 기준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악기에서 낼 수 있는 옥타브를 전부 활용해서 이 6개 음정을 연주, 연습해 볼 거예요. 이 블루스 스케일로 나중에 연주를 하려면 모든 음역대를 잘 활용해서 연주를 해야 더 멋질 수 있어요. 미리 그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A 블루스 스케일 4분음표로 전 음역대 연습. 충분히 손에 익으셨다면 조금 빠를 거예요. 이제 8분음표로 전 음역대 연습 도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 연습이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스케일로 아주 멋진 솔로를 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필수 워밍업 단계입니다. 이런 필수 워밍업이 지루하고 귀찮아서 연습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아마 이 영상 이 부분까지도 오지 못하셨겠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번 책임지고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해요. 이거 지금 1차 강의잖아요. 여러분 1차 강의부터 뭐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뚝딱하고 막 솔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솔로 잘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지금 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 블루스 스케일 악보들 제가 보기 좋게 파트별로 싹 정리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댓글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이제 이 뒤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연습할 수 있게 반주 음원이 나올 거예요. 그 음원 듣고 제가 보내드린 악보 보면서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함께 연습하면 더 즐거움이 배가 되니 이 영상 함께 연습하고 싶은 분들에게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제프리 색스폰 애드립을 검색. 그리고 이제 연습이 좀 부족하면은 연습할 때마다 이 영상 뒤쪽에 나오는 반주 음원을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로 1차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음번 2차 영상 때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 블루스 스케일이 좀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친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블루스 스케일을 활용해서 솔로 연주와 애드립 패턴을 조금씩 만들어보는 훈련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색스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 정도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댓글로 악보 신청해주시고 뒤에 나오는 반주 트랙 들으시면서 한 주 열심히 연습해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2차 레슨 내용으로 만나보아요, 우리. 자, 이제 연습하세요.